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가 오늘 경기들이 뭐 세 번째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한 번 피크 태서 이제 터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슬슬 좀 조합의 탄력을 받을 만한 시기다 싶은 타이밍 때 한 번에 끝나는 상황이 많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 힘이 발휘하기 전에 상대 팀에서 잘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푸나틱이 괜찮은 또 플레이들을 보여줬었습니다만은 마지막 한타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H2K 게이밍이 또다시 1승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스플라이스 대 오리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플라이스입니다. 언더웨어 트래쉬의 센큐스, 코빈, 이스페스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리진, 소아즈, 어메이징, 파워 오브 이블, 지분, 미시 선수가 현재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차 2승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오리진이 그냥 대놓고 딱 여기까지가 플레이오프권입니다라고 선을 그어놨거든요. 과연 이게 벌어질지,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경기의 핵심입니다. 이외로 네. 팽팽할 수도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뭐 그만큼 승차가 얼마 안 나기도 하고, 스플라이스의 그 센큐스 선수의 그 르블랑, 그러니까 르블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반적으로 챔피언을 잡았을 때 어떤 좀 굳건하게 지켜준다던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오리진도 어쨌건 간에 좀 불안불안한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할 본능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까지일 뿐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저번 주처럼 이제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한다던가 화끈한 경기가 안 나오는 데에는 역시 저번 주나던가 뭐 저번 주 같은 그 코그모, 그러니까 코그모의 등장이 게임을 좀 판도를 많이 꼬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세요. 전부 다 코그모를 배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코그모를 완전히 억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원딜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루시안이나 코르키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아예 그냥 예 루시안까지 배내를 해버린 아까 저 세 번째 경기에서는 케이틀린까지 또 등장을 하면서 약간씩 원딜 쪽에서 챔피언 폭을 좀 넓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그 원딜 챔피언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탑에는 피오라, 원딜에는 코그모처럼 그러니까 게임 템포를 확 올려버린다던가 좀 게임을 많이 신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한타 파괴력이 엄청난 카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명이 너무 많이 돼서 니달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라인별로 있는 그런 빠른 템포의 카드들이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밴을 하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빠른 템포의 경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식의 또 운영 싸움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어 올리긴 합니다만은 그 운영 싸움에서도 계속해서 이 용은 소외받고 있습니다. 용 스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아까 전 경기에서는 뭐 20분이 넘어가는 타이밍에도 서로 챙겨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나온 바가 있었고, 이번 경기도 약간씩 하이 팀에서 중위권 그 사이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이 용을 챙기는 모습들은 조금씩 안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또 용이라는 카드 자체를 좀 이번에 또 패치되면서 타워에 좀 중점으로 이 패치가 됐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까지는 고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네. 유리한 팀 입장에서 용을 먼저 챙겨갔을 때 타워 상대로 이제 뭐 다이브라든가 뭐 공성전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유리한데, 오히려 또 비등비등한 팀들 상대로는 사실 또 크게 의미가 부각되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경기도 역시 좀 그 어떤 용에 대한 요소들은 저희들이 뭔가 이제 기대를 하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운영,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아예 그냥 용 스택 빠르게 5스택 쌓아가면서 한타를 우리가 강제로 열자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순위표 상황도 지금 꽤나 이제 흥미롭게 된 게 푸나틱이 오늘 또 이 H2K 게임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오리진이 이기게 된다라면은 또 다시 푸나틱과 오리진의 이제 그 승차가 아예 안 나버리면서 다음에 푸나틱과 오리진이 붙었을 때 혹은 그 전에 푸나틱이나 오리진이 승리를 챙기지 못할 경우에 순위표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구도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쭉 갈 수도 있지만 남은 기간 사이에 갑자기 화끈하게 또 비벼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꽤나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현지 쪽에 지금 뭐 이제 양팀의 탑라이너 네.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위쪽에 이제 라이즈와 탐켄치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지금 6.3 버전이 라이즈도 그렇고 탐켄치도 그렇고 둘다 너프가 된 상태라서 네. 이제 탑솔픽으로 주로 쓰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배제해야 되는 데이터들이고요. 그렇죠. 그 아래 이제 피오라 말파 퀸 뽑기 갱플 네. 이쪽은 또 고려해 볼 만한 데이터들이죠. 그렇죠. 이제 피오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정뱅이 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그쵸. 되면은 뭐 말파 노틸 네, 그 정도의 카드만 저희들이 그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니달리도 그런데 네. 시즌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이 스프링 시즌 초반에 좀 열리면서 동시에 밴겸 카드였는데 지금 6.3 버전에서 니달리랑 같이 열리면서 동시에 밴이 아니라 무조건 밴을 하고 어쩌다 보면은 좀 열리는 느낌이 강해요. 네. 피오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 밴이고 니달리의 경우에는 방금 전 경기처럼 이제 어쩌다 보면 또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피오라가 계속해서 그 사기성이라고 하죠.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장만 하면은 한탈안 하고 운영으로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백도어로 끝내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거의 뭐 1대1로는 또 대적할 적수가 없기도 하고. 그런 어떤 백도어 운영 자체에 대해 소아즈가 또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살 가능성을 정말 이제 극히 희박합니다. 자, 이제 현지 쪽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블루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스플라이스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더웨어 트래시 생큐스 코빈 이스베스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레드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오리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새로운 코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엑스팩의 코치는 다시 팀 운영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저번에 스플라이스와 오리진이 만났을 때는 오리진이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상대전적 기세만 이어나가게 된다라면은 오늘 스플라이스 그 아래쪽 엘레멘츠 스플라이스와의 승차를 3승까지 벌려놓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푸나틱과의 어떤 그 순위 결정전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1승 1승이 항상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막 초반에는 뭐 기세를 타기 위한 1승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팬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1승 뭐 그래서 한두 패 정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전부 다 영혼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비슷한 구간 간의 승차가 워낙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양팀 모두 승리를 기록해야 돼요. 일단 피오라는 네. 무조건 네, 밴을 하네요. 또 벤이네요. 네. 이러면은 결국 또 코그모 벤하고 칼리스타 알리스타 자르고 니달리까지 벤에 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쵸. 오리진이 바로 니달리를 밴을 했습니다. 스플라이스 쪽으로 픽이 넘어왔어요. 이어서 칼리스타. 그러면은 흐름 따라가야죠. 코그모도 잘라야죠. 오리진이 과연 코그모까지 밴을 할까요? 어차피 레드사이드다 보니까 코그모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자, 오리진의 선택은 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소아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코그모 자르는 않았습니다. 게 편합니다. 네. 그쵸. 네, 코그모를 밴을 하네요. 이게 고민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 스플라이스는 알리스타나 룰루 중 하나를 자를 것인가? 혹은 탑솔로를 추가적으로 넣을 것인 건데, 오리아나? 오리아나는 좀 의외인 게, 굳이 밴을 한다기보다는 일부러 좀 다른 걸 열려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은 지금 스플라이스가 준비한 조합 자체가 오리아나만 아니면은 통한다. 그쵸. 그냥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르블랑이 열릴 수도 있고요. 네. 센카쿠 선수 르블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갱플 열려 있고 갱플 선피가 돼. 그러면은 동시에 이전 경기에 나왔듯이 퀸으로 이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알리스타들 일단 필수적으로 끼워야 되고요. 소아즈 선수 챔피언 폭에 퀸이 있었죠. 저희들이 아까 이제 현지 화면에 봤을 때. 그쵸. 그리고 일단 알리스타를 가져간 시점에서 지금 칼리 코그모가 다 잘렸으니까 마냥 퀸으로 따라가는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딜 하나를 먼저 뽑을 수도 있습니다. 네. 대표로 남아있는 루시안 같은. 알리 루시안 쪽으로 가나요? 일단 알리는 락인이 됐고. 코르키 루시안 나눠먹는 구도가 될것 같거든요. 네. 동시에 아까 응원해주신 그런 소아즈 선수의 퀸 등장할 만하고요. 일단은 바텀 듀오를 먼저 보여주면서 다른 카드들을 좀 숨겼습니다. 정글러는 어차피 나눠먹게 돼 있어요. 네. 남아있는 게 앨리스, 그라가스, 그레이브즈 등이 열려있다 보니까. 에코와 브라움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에코가 그 시간의 톱니바퀴가 버프가 되긴 했는데 아직 임모탈 외에 뭐 다른 팀에서 정글러라던가 아니면 대놓고 미드로 기용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솔랭에서의 그런 검증도 솔랭에서 활발하게 픽이 되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대충 느낌은 오죠. 일단 갱플랭크와 브라움이 가지는 그런 탱킹함과 궁극기를 이용한 한타구도 꾸리고 있고 킨드레드는 글쎄요. 네, 진도 조금 애매하고요. 아예 지금 루시안이 네.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차라리 거예요. 그냥 그레이브즈나 그라가스로 그냥 흐름 따라가는 게 낫다고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탑솔러 겸 미드인 코르키나 퀸을 가져가면은 뱀픽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굳이 상대가 갱플인데 확정 카드가 될 수도 있는 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르블랑을 데려가잖아요. 뺏어오는 느낌도 네. 있죠 이거 락인 되면. 확실히 센큐스 선수의 그 르블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압박이 좋고 리신 어메이징? 어메이징이 나오네요. 탑을 숨기고 어메이징의 리신이 등장합니다. 2년 전 롤드컵 어메이징이란 단어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았던 네 어메이징 선수의 리신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어메이징하게 네, 음파를 날려내던 그 리신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메이징 정말 어메이징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어메이징이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이러면 결국 여기서 갱플 위치랑 다 보여줘야 돼요. 자, 이 갱플랭크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이거 지금 미드도 르블랑이라는 카드가 지금 떡하니 대기하고 있거든요. 오, 11을? 트리스탄은 그 LCK에서는 제법 인기가 있는데 NA랑 EU에서는 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좋아하는 어떤 한정적인 원딜러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그냥 그렇죠. 이즈리얼 같은 거 그냥 가져가요. 코르키, 오. 이즈, 캐틀 중에 선택을 해야죠. 네. 케이틀린을 선택을 하고 이어서 리산드라까지 가져갔습니다. 리산드라가 탑 미드로 수합이 가능한 건 맞는데 챔피언의 추세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뭐 미드 간의 그런 상승도 그렇고 네. 미드 리산드라와의 탑 갱플이 확정적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리진의 마지막 픽입니다. 이러면은 탑퀸을 운영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상대가 리산드라도 나왔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래도 그냥 가나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예, 그냥 가네요. 성격 있는 선수예요. 자 일단 탑퀸을 고용을 합니다. 리산드라같이 확정 CC기가 있는 챔피언들 상대로 퀸이 의외로 좀 약점이 의외는 아니죠. 정말 노골적으로 약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굳이 퀸을 가져간다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갱플 상대로 갱플을 영혼까지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카드 중 하나이라는 점과 거기다가 리신과 르블랑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한타에서 난전 유도 그리고 또 지속적인 싸움에서 그 유리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서포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딜러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리신 같은 챔피언들이 방어 아이템이 나오면서 좀 뭐 역할을 겸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노골적으로 초반부터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이 구간 전부 다 노골적으로 강한 카드들이거든요. 초반을 빠르게 굴려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오리진의 조합 자체가 화끈한 예, 그런 조합으로 오다 보니까 아 사실 이 예, 조합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초반 눈덩이 못 굴리면 진짜 자멸할 수 있고 혼자 활활 불타버리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스플라이스 조합 자체가 뭐 갱플랭크 후반에 어떤 캐리가 가능한 그런 챔피언들도 있고 리산드라는 카드 자체가 어쨌건 진입하는 챔피언 하나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쨌건 오리진은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만 그만큼의 또 화력도 있습니다. 과연 그 눈덩이를 제대로 굴려낼 수 있을지 오리진이 어쨌건 간에 여기서 무조건 승리를 기록해야지 이제 푸나틱과 뭐 발목을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블루가 스플라이스, 레드가 오리진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스플라이스 쪽에서 먼저 라인 스왑을 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퀸 대 갱플랭크 구도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쨌건 예 만라인전 서게 되면은 고통받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그 왜 LCK에서는 가끔 이제 갱플이 퀸을 거꾸로 탑솔 쪽에서는 이제 먼저 딴다던가 하는 경우들도 나오는데
사실 진짜 그거는 그 선수들이 대단한 거지. 챔피언만 놓고 보자면은 탑 갱플이 퀸한테 그렇게 솔로킬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신났네요. 아, 퀸하고 맞상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라인 수업에 의도는 없거든요. 스플라이스가 와드 박힌 거 봤죠? 네. 그나마 왜 이전 경기에 나왔던 미드 퀸 대 갱플이랑 비교하면은 탑은 약간 나아요. 미드 마냥 일방적인 견제 각이 지속적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블루워크나 이런 걸 공급받지도 않으니까요. 일단은 뭐 라인 수업 없고 네 탑에서는 버틸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거죠. 언더웨어 선수가 맨라인전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좀 중요한 게 동시에 미드 쪽 기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건 만약에 뭐 그럴 확률은 다분히 낮습니다만 민산드라가 그냥 라인전에서 커버리면은 퀸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확정 CC 취약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저 지분 선수 라인을 굉장히 잘 밀어놨는데 2레벨 일단 서로 찍었죠. 네. 내진탕은 안 터졌고요. 아슬아슬합니다. 자, 코비 선수도 라인 한번 밀어놓으면서 이번에 한번 루시안을 압박을 넣어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와딩하면서 파워 브이블 혹시나도 올지 모르는 정글러의 압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선수는 레드버프를 블루버프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탑 쪽이 예, 지금까지는 뭐 큰 미드보단 탑이 네, 편해요. 없어 보이죠. 그렇죠.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미드라인 전 구도하고 대비해봤을 대조해봤을 때는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갱플랭크. 쏴준수가 그거 원래 좀 놓치는 실수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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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기도 네. 하죠. 그런 가지 생각을 하면 확실히 진짜 언더웨어 선수가 라인 싸움 안 하고 싸움을 걸어본 거는 꽤나 좋은 선택이었네요. 실수가 대로 앞서 나가고 있고 천천히 챙기고 있죠. 아 이건 뭐 딜 견제가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평타 견제인데 크게 둘죠? 오. 일단 워드로 보이긴 하는데 워드가 있습니다만 홍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자 리신도 와요. 리신도 와요. 대기했네. 대기했네요. 네 대기 와. 아 이거 아, 기다리고 있는데 설마 역으로... 싸먹는 알아요. 트레시도 봤어요. 네, 알아요. 봤어. 자 밀쳐놓고 줄타기로 뒤쪽으로 슬그머니 보내십니다. 일단 방어 음파는 나가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네요. 어 여차하면 또 르블랑도 가려고. 한번 각을 재봤습니다만은 일단 깊이 갈 필요는 없는 게 상대가 순간이동도 있고 네. 일부러 지금 보면 스토 선수가 라인 복귀용 순간이동을 안 타고 아꼈어요. 굳이 무리할 이유는 없죠. 자 과약통 깔아놓고 파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탑은 확실히 갱플랭크가 숨통을 트어놓은 상태이고 미드에서 이제 파워빌과 센큐스의 라인 딜 교환인데 여기서 전신이 어메이징 음파다! 음파! 아! 피했어요. 자 음파가 빗나가면서 리산드라는 살아 돌아갑니다. 뒤쪽으로 한번 빠지는 무빙이 이거 순간이동을 들었으니까 쭉 밀고 가서 템을 약간이라도 앞설려는 것 같네요. 자, 신이 일단은 미드 쪽 다시 한번 가서 뭐 커버해주고 있는데요. 탑은 견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무난한 라인전이에요. 별다른 어떤 이 변화도 없고 어메이징 선수가 한번 가봅니다만은 야 이제 들려야 되네요. 확실히 세긴 셉니다.
그 사이 트래쉬는 바텀 라인 쪽 이용해서 미시와 지분 선수의 움직임들을 좀 제한해주고 있고 아래쪽 어메이징 운파 한번 네 가정으로 가네요. 근데 가정이라고 해봤자 딱히 먹을 건 없어요. 경험몬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라인전에서 차이 못 벌리면은 이 순간이동이라 굉장히 운영이 편하거든요. 네. 아 뒤에서 한번 가보는데 음파도 비나가고요. 오늘 음파 적중률이 예 네, 한없이 음파도 음파이고 네. 네. 사슬도 빗나가고 사슬도 사실 저게 투사체가 느려서 맞추기 쉬운 스킬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럴 때도 잘 맞네요. 결정적인 때는 좀 아쉽게 들어가고 그 예전에 톤이 나오던 포킹 리신의 느낌이 좀 무시 납니다. 소위 말하는 그 88년생의 피지컬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리신의 진짜 시작은 6렙부터거든요. 그렇죠. 뒤쪽에 와드방으로 넘어가서 걷어 참으면 되는데 현재 5레벨. 네, 근데 일단 그냥 단순히 찌르는 계획만 해도 위험은 줄 수 있어요. 지금 네. 찔렀죠? 와드방으로 넘어갔죠? 자, 가서 폭풍, 무력화, 음파, 맞춰 콜코였어요. 근데 어쨌건 콜코한테 가서... 들어가서 그러다 늦었죠. 코비 선수가 넘어오면서 퍼스블러드 언더웨어가 가져가네요. 이거는 어메이징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건 소아즈가 너무 의욕이 넘쳤던 거죠. 소아즈가 이렇게 했죠. 야, 음파 맞췄잖아. 왜 안 들어가? 그러나 안 들어가는 판단이 전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쪼이고 있고 소아즈 전멸 썼으니까 이것도 귀한 끊기고 아 고치 맞췄어요. 알리가 오는데 네. 와봐야 플러스 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와드까지 설치. 아 일단 쪼이는 걸 좀 늦게 했죠. 쪼이는 걸 늦게 했어요. 자 여기도 손발이 약간 좀 안 맞았는데요. 네. 알린스타의 백업을 아마 예상 못했던 것 같네요. 네. 오 궁계 써가면서 이제 정화를 풀어냈고 피했는데 네 사슬이 걸리면서 결국 전멸까지 소모가 되고요. 네. 정화와 전멸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탑 1차를 밀어내는 스플라이스. 어메이징 먹는 것도 봤어요. 다 쓰고 칩니다. 자, 결국에는 킬 자체도 갱플랭크가 챙기고 타워까지 밀면서 골드 재미를 좀 봤습니다. 돌아오면 한번 뒤쪽 들어가 보는데요. 파워보입을 안전하게 거리를 벌립니다. 사실 지분 선수가 바텀을 압박을 넣습니다만은 아 혼자서 타워를 철거하기에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일단은 라인을 탑 쪽을 한번 수압을 걸기 위해서 바텀듀가 이미 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멸만 빼고 체력만 봐도요 마무리 각이 확실히 안 나오는 체력이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거기다가 갱플이 착취의 손길 찍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기서 약간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체력을 더 고려를 했어야 됐고요.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소아즈 선수가 너무 기분을 내버렸습니다. 어메이징 선수가 6레벨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상대 아군이 무리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냥 뿌리를 반겨줘.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게 맞다. 뭐 전멸 쓴 거 아니겠는데 그냥 와라 라고 딱 말을 한 게 나은데 일단 지금은 억지로 호응을 해주려다가 손해가 좀 연계가 된 모습이고요. 네. 자, 오리진이 어쨌건 한 번 좀 삐끗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엔 또 운영 길게 보면은 다음에 또 상대가 삐끗거릴 때 또 잡아먹으면 되는 거고요. 자, 어메이징에 다시 한번 카운터 정글을 시도해 봅니다. 레드 버프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파턴 라인 쪽도 오리진이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어메이징도 어쩌면 궁극기가 있습니다. 앨리스하고는 1레벨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스플라이시 선수를 몰아내고 오리진이 바텀 1차를 오 이거 홍 오 전멸 쓰고 퀸 넘어와요. 퀸 셀프궁 근데 인원수가 확실히 밀리거든요. 네 걷어차고 어메이징이 킬을 기록합니다. 역시 어메이징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소아즈 문제였어요 아까도 그건. 네. 예. 일단 어메이징 선수는 음파가 빗나가고 있긴 한데 찌르긴 잘 찌르고 있거든요. 방금은 유효타 만들어냈고요. 네. 네, 약간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유효타를 만들긴 했지만 어쨌건 탑에서 퀸과 갱플의 CS 격차가 안 벌어지고 있었는데 확
벌어도 다르게 얘기하자면 퀸이 벌리지 못한 거죠. 네. 그러나 아까 전에 탑 쪽에 무리한 다이브 구도를 잡다 보니까 일단 킬도 하나 넘어갔고 퀸도 라인을 버렸어야 됐고요. 거기서 동시에 CS와 경험치 손실이 같이 났죠. 반대로 갱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게 CS도 그렇고 CS고 경험치도 다 챙겨갔고 궁극기를 이용해서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더 남아있고요. 네. 성장에 탄력을 받았죠. 지금 다칠 게 없어요. 미시 선수가 일단은 투명 감지하드까지 제거를 해주면서 시야를 좀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플랭크가 지금 하단부로 내려갔죠. 오 이거 소아즈 최신 누르보는데요. 시야까지 차단해 놓고 파워빌과 함께 넘어옵니다만은 언더웨어 니스베스가 방어해 주면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땡큐스. 스파 걸고 음파. 없죠. 여기서 또 한 번 넘어가. 역시. 네, 어메이징. 어메이징. 완전 어메이징하네 오늘. 네, 어메이징합니다. 일단 얼음 무덤이 없는 타이밍도 가능했고 네. 전멸도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잘했어요. 그 2년 전 월드 챔피언십 때는 북미 출신으로 나왔었거든요. 어메이징에서. 근데 유럽의 어메이징은 또 달라요. 이게 또 유로파로 가면 또 많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스포츠에서. 좋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탑의 성장 격차는 핵폭탄이 맞아요. 시한 폭탄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건 맞는데 어쨌건 미드에서 르블랑 같은 강한 카드들을 키워놓으면은 순간적으로 녹이는 변수인데. 예. 네. 말하기 이러면 무섭게.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아, 진짜 말하기가 무섭네요. 네. 캐틀이 키를 먹어버렸네요. 네. 성장이 필요한 카드 중에 하나인 케이틀린이 키를 먹었습니다. 근데 BF 대관과 광전사의 군화가 나왔는데 300골드가 또 주머니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어쨌건 간에 계속해서 서로 뭔가 키를 주고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스플라이스는 어쨌건 간에 그 성장이 필요한 두 챔피언 케이틀린과 갱플랭크에게 골드가 좀 몰아져 가고 있고요. 소아저 일단 바톤 라인을 한번 밀어봅니다만 리산드라가 하단부로 내려가고 케이틀린 그리고 브라움이 미드 쪽으로 넘어가네요. 라인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전개를 해주고 있는 스플라이스입니다. 13분 타이밍에 용을 미시와 지분이 함께 보는데요. 갱플랭크 사이에 상단부 쪽을 밀고 있고 어메이징 넘어오면서 첫 용을 오리진이 챙겨갑니다. 성장 격차는 진짜 별로 안 나거든요. 진짜 별로 안 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원래 말렸어야 되는 갱플이 안 말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저 갱플랭크 말리려고 퀸을 꺼내든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갱플랭크가 CS도 무난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1킬에 1어시까지 챙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탑 2차도? 네. 이건 내줘야죠 그냥. 어메이징까지 넘어왔고 뭔가 확실하게 좀 막아낼 준비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차 타워 파괴됐고 바텀도 갱플랭크 궁으로 네. 커버해서 타워 깨지는 거 막았고요. 여기는 오리진이 뭔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선수가 궁이까지 써가면서 뭐 미니언 웨이브를 밀어넣는데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그 사이에 스플라이스 전령까지 챙겨갑니다. 지금 기세만 보면 스플라이스가 흐름이 되게 좋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 관리도 되고 있고. 네. 물론 미드 쪽에 생구 선수가 좀 많이 죽어서 르블랑의 성장이 탄력을 받았다는 부분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맞는데 일단 어쨌건 리산드라는 궁만 잘 써도 1인분은 하거든요. 미드 성장세가 좀 많이 나고 있긴 해요. 예,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건 적어도 언제 한번 다시 극복 가능합니다. 리산드라에게 지금 빈라인을 계속해서 넘겨주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네. 그냥 가면 오리진도 별로 재미는 없고요. 갱플이 계속 사이드라인 쪽에서 파밍하거나 뭐 이런 빈라인들 다 먹으면서 키고 있고 상대가 갱플랭크 궁 위주로 지금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르블랑을 시야를 다 먹어주고 암살자로 돌려서
하나하나 끊어먹으면서 최대한 재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르블락이 지금 강해 보일 때 뭔가 해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코비 선수 완전히 체력을 다 빼놓는 그런 플레이라도 필요해요.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오리진도 어디 한 군데 뚫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뭔가 확 뚫어버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소아즈가 상단부에 있는 거 갱플링과 확인했죠. 3일체가 완성이 되어 있는 언더웨어의 갱플링크입니다. 자, 미드도 결국 계속해서 이스페스와 트래쉬가 정리를 해주면서 버텨내고 있고, 센큐 선수도 하단부 쪽에서 일단 대결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레드 버프를 지나가고 있네요. 탑 이거 한번 리시 끊으려고 하죠. 네, 갱플이 일단은 어쩌고 너무 무난하게 컸거든요. 아, 네, 아, 봤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상대가 바텀 쪽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 백업이 왔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상대, 그러니까 갱플이 소환사 주문에다가 뭐 궁극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갱플을 물고 한 5초 내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내로 끝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리진도 무리를 하면은 확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다 보니까 일단 좀 몸을 많이 사려주고 있습니다. 파워브이블 니스베스를 노려봅니다만은 체력을 반 정도 빼는 데에만 성공을 합니다. 자, 소아즈 투명감 주화들을 자신 근처 쪽 부시에 설치를 해주면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상대편 정글러의 움직임을 또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코빈 이스베스 미드라인 쪽 대기, 어메이징도 마찬가지로 미드라인 근처 부시에서 바이게를 잡고 있는데요. 시야 장악 들어가고 있는 스플라이스 상대편 블루버프 쪽 진영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의 카운터 정글 언더웨어가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죠. 이게 시간 지나서 지금 리산드라가 다음 아이템으로 균열을 하고 있는데, 저거 완성되고 나면 르블랑이 마냥 리산드라보다 우수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리산드라가 존냐 나오면은 그 리산드라는 챔피언 자체가 잠재력이 워낙 크게 폭발하는 케이스라서 유틸성이 확실히 또 좋아지기도 하고요. 니스베스와 트래쉬도 또 슬금슬금 상담을 좀 이동을 해주고, 센큐스 선수가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어메이징. 근데 이것도 네, 상대가 돌아버려서 딱히 각이 안 나오죠? 네. 그래도 2구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용도 예, 늦은 타이밍에 먹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용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갱플랭크도 무난하게 파밍하면서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언더웨어 선수 어제 분당 CS 10개를 넘기면서 무난한 CS 굉장히 풍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하단부 쪽 소아즈가 라인 푸시합니다만은 갱플랭크 또 넘어와요. 니스베스 선수 뚜벅뚜벅 걸어서 상대편 움직임 제한. 앨리스가 근처에서 한번 어메이징을 바라봅니다. 한번 띄우나? 드라움이라서 별로 없고 네. 일단 다른 멤버들도 없고요. 저기 딜러였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뒤쪽에 있는 워드라든가 이런 걸로 리산드라가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죠. 갱플랭크 궁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막 갱플랭크 궁이 가끔 여러 경기들에서 좀 무시를 당하고 쭉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이 게임에서 갱플랭크 궁은 지금 2단계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런거 한번 끊어내면 좋아요. 쏘아즈 끊어내면 좋아요. 갱플랭크 지금 궁극기 써봤는데 일단은 잡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쏘아즈 방금 결정적이었던게 화약통 하나를 쏘아즈가 깨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화약통이 터지지도 않았고, 터지면서 패시브가 활성화되는 그런 추가 효과도 못 받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 팀 모자랐죠. 자, 어쨌건 소아즈도 좀 위기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갱플랭크를 끊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이득을 오리진이 챙겨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탑라이너들끼리 솔로킬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일 수밖에 없죠. 오리진 입장에서는
두 번째 용까지 챙겨갈 준비를 합니다. 어메이지. 일단 라인전에서 초반 라인전 성장이 좀 벌렸지만 또 선수가 기분 좋은 킬 하나를 만들어냈네요. 용이랑도 연계가 됐고요. 자, 소아즈 선수가 다음 아이템으로 유령 무기를 갔습니다. 그 유령 무기가 그 지금 본섭에서도 그런데 약간 평가가 되게 올라갔어요. 아이템 자체 그런 버프도 있었고 그 원 특히나 원거리 딜러들이 이제 유령 무기도 갈만하다라고 평가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연사포만 일방적으로 가던 이제 이전 6.2 버전까지의 그 아이템 평가에 비해서 뭐 스태틱이라든가 유령 무기 같은 열정의 검 상위 아이템들에 대한 그런 선택지가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바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일단 뭐 눈에 크게 드러난다고 이제 단언을 드릴 순 없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이제 그런 아이템들 간의 스탯 차이, 또 고유 옵션, 뭐 유령 무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니언 충돌 무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데미지 감소 효과 그런 게 있고 스태틱 같은 경우에 딜이 좀 더 잘 나오죠. 결국 장단점이 다들 달려요. 결국엔 뭐 취향에 따라 가는 건데 그쵸, 그게 어떻게 될지는 또 추가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갱플이 단일 딜이 워낙 센 챔피언이다 보니까 상대 누블랑 상대 이제 누블랑이 아니라 미산드라 같은 챔피언도 있고 그런 급사하는 상황을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딜도 나오고 자 여기서 한번 미드라인 좀 크게 압박을 넣어 봅니다. 소아즈 아 오메이지 오리진 선수들이 다 모여서 미드라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센큐 선수 근처에 대기하고 있죠. 하지만 투명 감지와 대해서 또 체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미드 압박을 넣어봅니다만은 타워 체력은 아직 반 정도 남아 있고요. 버티는 쪽이 앨리스 브라움이다 보니까 지금 왼쪽 등이 있거든요. 네. 여차하면 그냥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깊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버티고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식의 운영을 선보인 바가 있는 오리진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네,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리선드라가 존야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팽팽해요. 네. 네. 어느 한쪽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니스베스가 물렸고요. 아 일단 고치를 잘 막았어요. 네. 궁극기에 써가면서 일단 상대편의 일단은 암마 있습니다. 네, 폭킹 잘 돼있고 이러면은 네. 갱불 궁이 있다 한들 못 들어오죠. 네, 1차 타워 가져가요. 2차 타워 파괴 이러면 글골 면에서는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는 뭐 더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혀졌고요. 갱플랭크가 한번 소아즈 선수에게 끊기면서 성장도 한번 제동을 받았고 자, 탑 2차 타워도 조금씩 긁히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이러면은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다고 느낌이 드는 게 스파이스가 이 순간이동을 들고 갔는데 지금 이 순간이동을 활용한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법이라든가 뭐 끊어먹기 아니면 합류 같은 게 잘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상대 느블랑이 제법 잘 큰 편이라서 뭐 미산드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한번 틈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좀 더 지금 웃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전 그냥 같은 위치에서 전술 싸움으로 그러면 게임 흘러가겠네요. 네. 자, 공격에 써가면서 상대편이 지금 좀 막아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통하지 않았죠. 아, 화약통을 루시아 패시브도 있다 보니까 체력 두 칸만 있으면 제거 가능해요. 저런 상황이 자주 나오죠. 네. 자, 소아즈가 바텀 한번 압박을 넣어봅니다. 근처에 스플라이스 선수들은 없고요. 갱플랭크 궁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파워가 깨질 것 같으니까 쓰지도 않네요. 리스베스 코비가 계속해서 미드라인을 좀 푸시하고 있는 가운데 파워 오브 이블이 벽 쪽에 붙어 있습니다만 센큐스는 집으로 가죠. 지금 도움핑을 시켰거든요. 한 번 정도 진짜 기회를 노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오리진은 이렇게 애매하게 예, 매복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론 시야를 다 먹어버리면 돼요. 네.
왜냐면은 퀸도 있고 루시안도 있겠다. 상대에게 만약에 시야를 안 일단 겁니다.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순간에도 지금 걸어요. 자, 뒤쪽 크게 돌아왔는데요. 리산드라. 뒤쪽, 아, 일단 캠프 혹시 안 줘. 아, 손바닥 받았어요. 그러나 먼저 물어서 녹였고 일단 추가 싸움 세컥스. 아, 녹았어요. 세컥스 녹았어요. 조네를 못 썼네요. 르블랑옵니다. 르블랑옵니다. 그리고 소아즈가 크게 돌아요. 실명 공격으로. 자, 소아즈 전멸 쓰고 뒤쪽으로 도망치기로 봤는데 소아즈가 내지팡 펀치에 물렸고 일단 마무리 안 됐어요. 자, 언더웨어가 데려 물려. 언더웨어가 잡았어요. 물려서 죽였고 파울블이 깔끔하게 딜 넣어서 마무리했고요. 네. 먼저 싸고 들어갔는데 갱플랭크 궁이치도 썩 좋진 않았고 네. 확실한 마무리 딜도 나오지 않았고요. 자, 2대1 교환이 됐어요. 아, 지금 오리진의 코치가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세컨 선수가 존냐도 벗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물려서 잡혀버렸어요. 지금 사실 르블랑의 늦은 이제 후방 진입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존냐를 썼어도 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존냐를 쓰지도 못했죠. 그 순간 이동으로 이제 소아즈 넘어옵니다. 상대가 순간 이동 두 개 다 써서 한타를 열었으니까 절대로 이 바로 막으로 순간 이동으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한번 해보려는 거죠. 체시코비가 넘어와서 한번 시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메이징까지 왔는데 일단은 네, 오리진 관리가 뭐 중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하네요. 네. 미시 선수의 체력도 좀 많이 애매하고 알리스타 궁도 없고 여기서 이제 걸기는 잘 걸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맞는 위치에 있는 챔피언이 루시안이 아니라 정글러와 서포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이순간 이동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 딜러진을 기술적으로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데 일단 딜러진을 녹인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딜러들이 살아서 딜을 계속 했죠. 소아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겸 방어인 유령 무의와 준폭자를 가면서 한타에서 뒤쪽에서 물렸지만 일단 잘 버텨줬고요. 네. 확실히 시선을 끌어주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아이템이 계속해서 저거는 버티는 아이템을 하고 있죠? 딜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본인이 완벽하게 암살을 하기보다는 아까 전 플레이처럼 계속해서 시선을 분산을 시키는 예전에 그 C9의 그 러쉬 선수 플레이 같은 걸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소아즈는 뭐 실제로 지금 그게 좀 계속해서 먹히고 있고요. 저 빌드도 지금 죽음의 무도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아, 방금 전 그 전투 구도인데 센큐 선수의 딜이 제로. 저 제로입니다. 아까 분명 궁극기 걸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뭔가 합계가 잘못되어 있을 예, 수도 있고. 잘못된 것 같긴 하죠. 예. 예. 아무리 그래도 리산드라한테 그쵸, 아무리 그래도 0은 좀 말이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평타만 때려도 딜이 들어가는데. 어쨌건 그만큼 예, 딜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죠. 너무 압도적으로 밀려버리다 보니까. 0은 좀 아니죠. 예, 0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하다못해 공딜로 한 500에서 1000은 적혀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현지 쪽에서도 이제 새로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이제 분야를 쓰지 못하고 죽은 점 네.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많이 아쉽죠. 게임이 좀 흐름이 다시 넘어갔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르블랑이 라바돈까지 나왔거든요. 케이플린 같은 챔피언들 압박도 심하고 갱플랭크도 마방템은 안 나오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왜 상대 AP가 좀 많다 비중이 있다던가 혹은 잘 크면은 멜모셔스까지 과감하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1 AP에다가 상대가 방금 전 한타를 하기 전까지 성장이 그렇게 썩 부여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법 방어 아이템을 안 갔는데 이제는 좀 많이 곤란이 됐죠. 르블랑이 막 리산드라의 그런 얼음 무덤에 맞으면서 견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걸었어요. 자, 다시 걸린 상태에서 소아드 뒤쪽으로 이번엔 좋아요. 아!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녹았어요! 코빙에서 케이트린 잡히면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마지막 무빙이 거꾸로 뭔가 네? 순식간에 사라졌죠? 심각한 상황이 됐죠 이거는? 이거 바로 예, 예, 예. 압박 가야죠. 지금 미드 밀고 할 때가 아니라 네, 오리진 말도 깎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승리 세기 박아야 돼요. 세기를 박아야죠 지금. 갱불궁도 없겠다. 리산드라 궁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자, 파워밍을 시도 걸죠. 상대 시야라고 그러니까 물었고 세큐스 존야 썼습니다만 마무리. 세큐스도 존야 썼지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술에게 궁을 쓸 것밖에 없죠. 네. 마무리.
그러면은 곧바로 바론으로 연계를 해야죠. 갱플랭크와 앨리스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아 이거 또 한번 버티나요? 기다리나요? 글쎄요 그냥 하는 게 네 일단 언더웨어 테시가 먹었고 네 올라갑니다. 오! 기다리는 게 나았네요. 탄력 받으니까 네. 르블랑 힘 폭발하죠. 라바돈까지 나온 3코어 르블랑이거든요. 얼음 무덤이 있다 한들 뭐 한타 그러니까 5대5 한타 구도에서도 지금 정화가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는데 하나하나 다 죽고 난전구도 모든 게 다 지친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르블랑은 더 탄력 받죠. 그러면서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오리진 키를 꽤나 많이 먹은 상태에서 바론까지 무난하게 챙겨갔어요. 르블랑은 언제나 그렇지만 약자 멸시가 굉장히 심한 챔피언이에요. 네. 서로 완벽한 그런 체력도 가득하고 마나도 가득한 상황보다는 저렇게 뭔가 좀 서로 없을 때가 진짜 강하거든요. 지금 퀸이 퀸. 이게 헤르메스 10m까지 나왔어요. 참새인 줄 알고 키웠는데 네. 다 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독수리알을 잘못 가져온 거였어요. 어쩐지 알이 좀 크더라니. 네. 네. 초반에는 그렇게 막 갱플한테 CS 밀리고 막 탑 쪽에서 다이브 콜하다가 애꿎은 아군 정글로 죽게 만들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3영 4예요. 와 짹짹거리는 줄 알았더니 키워놓고 보니까 꽥꽥거렸어요. 헤르메스까지 죽은 우도는 아니지만 헤르메스까지 나와서 이젠 사실 뭐 니산드라가 문다 한들 바로 그냥 풀어버리고 반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리산드라 뒤돌아가요. 아 일단 한번 걸어보죠. 일단 퀸이 지금 날아서 합류해야 되거든요. 파워블을 먼저 끊었어요. 아이고 구도가 또 묘해지죠. 이러면 자 도망치고 있어요. 오리지 도망치고 소아즈, 있어요. 소아즈 그냥 백도 이러면은 네. 여기서 시간 끌어 소아즈식 백도 그리고 여기서 시간 끌어달라. 콜 나왔죠 그렇죠. 엑스팩해 너는 여기 없지만 영혼은 함께 그렇죠. 나와 함께 그렇죠. 백도 가는데 안되네요. 엑스팩해처럼은 안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야죠. 대신에 바론 버프 있으니까 탑타워는 그래도 네 밀 수 있겠죠. 오 거더차고 요 어메이징 급파 맞추고 대신에 1.4 죽네요. 네, 네 죽네요. 킥은 멋졌어요. 네. 어메이징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터 먹쟁이 타워도 밀었고요. 일단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브젝트 면에서는 소아즈 덕분에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지금 어쨌건간에 전장 합류가 안 돼 있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득들을 최대한 다 챙겨갔죠. 아직까지 바로 버프는 지금 3명에게 있고 약 40초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비 타이밍 이런 거지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뭐 몰아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새 오리진이 3스택이에요. 스플라이스는 단 한 개도 챙기지 못한 시점에서 오우 지나가죠. 네. 퀸은 저 때가 제일 재밌어요. 민병대 타고 3렙 찍고 민병대 탈 때 이번 용은 줄 수밖에 없죠. 일어나면은 싸움을 걸기에는 상황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시간이 좀 더 나와야 캐리 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3코어로는 상대랑 통장 상대가 더 통장을 잘해서 3코어로는 좀 무리가 있고 스플라이스는 지금 게임을 최대한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이제 저도 쪽으로 거는 것도 순간이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순간이동이 둘 다 없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소아즈가 약간 그 피오라를 가져갔을 때 이제 구도처럼 이제 백도어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챔피언 화약도 오! 아 뒤에 파워웨이블이 사라졌어요. 사료를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억제기 타워가 없는 미드바텀이 지금 스프라이스 선수 놀랬죠? 네 갱플랭크의 영합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어 어디갔지? 하면서 찾아보는데 자, 없어요. 자 이러면 미드바텀 동시에 뚫립니다. 네 미드 쪽도 뚫렸고 바텀도 뚫렸고 추가 싸움은 불가능하죠? 탑 쪽으로 이제 돌면서 갱플랭크 한참 남았으니까 거기다가 루시안은 타워를 또 잘 깨기로 유명하고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제 오리진의 밀 라인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어메이징. 여기만 깨면은 네. 와 말파이트. 야 한 번 더 말파이트 2단 커버. 그러나 일단 대응은 잘했는데
마무리 딜을 할 원딜이 죽었고요. 앨리스가 2시간 잡았지만 추가 딜 봐야죠. 추가 딜 아래쪽에서 퀸이 더블킥 이렇게고 세큐스 어메이징이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발을 걸 방법이 없죠. 네, 퀸 트리플킬 트레이시까지 잡아 마무리를 응 알리스타에게 넘겨주네요. 네. 약간 야수 조련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항상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냥꾼들이 또 늑대나 막 뭐 곰 같은 패트를 내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게임에서도 그렇고요. 아 이걸 알리스타. 퀸도 발러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미노타우로스도 내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캐리력 되면은 항상 이 레인저들에게는 야수가 따르거든요. 그렇죠. 깨고 하나 더 20골드 챙겨가네요. 자 여기서 네 이 구도만 보면은 여기서 게임이 끝나나 싶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코베 선수가 높긴 했지만 일단 타워를 끼고 하는 거였고 원딜이 케이틀이 죽었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시간을 좀 그렇고 또 의외로 박아놓은 저한테 도움이 됐고요. 계속해서 방어 타고 우파 타는 뒤쪽 다 묶였죠. 그러면서 결국 마무리 각도는 안 나왔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악화됐죠. 네. 와 소아지 6-6이에요. 6-6. 와 소아지가 저런 스코어를 내다니요. 퀸은 정말 좋은데. 네. 갱플랭크 상대로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운영 싸움에서 확실한 재미를 봤어요. 퀸이 그 궁극기 덕분에 그러니까 찌르는 방향, 그러니까 타고 들어오는 방향을 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부분을 소화지가 다 풀은 거죠. 중간에 갱플랭크 상대가 끌어주는 솔로킬 한 번도 그걸 만들어내면서 아까 전에 이제 앞으로 좀 무리하게 다이브를 유도하면서 손실을 좀 내줬던 부분을 또 많이 했죠. 이거 사실 지금 케이틀린을 믿기에는 물론 이 시간쯤 오면 케이틀린 활약을 하는 게 맞는데 상대가 성장도 너무 잘했고 케이틀린 레벨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아이템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지금 상대랑 비교해서. 그렇죠. 고비 선수 어쨌건 한 20분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 20분은 뭐 그냥 2분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우 발진. 네 날아가요 소아즈. 용맹한 레드 팀의 수호자. 날개 큰 거 어마어마하죠. 뭔가 위험이 느껴지는데요. 네. 영약도 먹어서 지금 불끈불끈한 붉은 에너지도 느껴지고 파워레인저 레드 같은. 아 이거 가네요. 네. 워낙 성장이 잘돼 있다 보니까 바룬도 칠 수 있고 탑도 밀 수 있고 바텀으로 공격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흔드는 주도권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보를 바뀔 리는 없어요. 상대가 파고들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갑자기 예, 뜬금없이 물려서 잡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구도예요. 네. 다시 바로 치는 거 딱 티나니까 상대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르블랑이 옆구리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죠. 르블랑 갑니다. 퀸이 또 뒤에서 싸고 들어가요. 퀸이 싸고 들어가요. 퀸도 가요. 예, 3면을 보위하는 포메이션 형성. 자, 쏘아주. 네, 상대 세큐스가 아무래도 네, 세큐스 어디서 수통을 튀어줬고 나머지 선수도 살아들어 갑니다. 잘 무는 것 같았는데 일단 스프라이 선수들이 합류를 잘해서 네 한쪽을 뚫었죠. 쏘아주 선수 쪽으로 잘 버텼어요. 그러나 어차피 피읍 있으니까 그냥 정글 뭐 먹으면서 뭐 라인을 밀던가 하면서 그냥 피읍을 해버리고 계속 압박하면 돼요. 체력은 금방 차요. 어차피 중국은 3레벨 되면 마나 소모도 없고요. 계속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무제한 탈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퀸이 초반에 나간 것도 맞지만 이 시간대에 이렇게 3레벨 구로 상대를 쥐고 흔들 때도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나 소모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자 그럼 또 바로 쳐야죠. 상대 끌어내야죠. 네 와라 이거예요. 아 이거 왜 캐차를 안 오냐 하면서 바로 체력 봐야죠. 8000 일단 3시로 때리다 보니까 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소아즈가 또 암살해버리고 이쪽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니스메스를 잡았어요. 이러면은 기체 심판으로 포킹 들어가고 아, 어메이징 대자도 빵꾸 그러나 아래쪽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하면은 어쨌건 간에 소아즈가 다 백도 해줄 거거든요. 소아즈를 막을 방법이 운도웨어에겐 없어요. 네 아까 저 그 딜관에서도 전멸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아이템 나오게 되면 결국 평타를 더 많이 치는 퀸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네
아이템만 봐도 지금 차이가 확실히 나잖아요. 개인적인 면에서. 그러면 다시 또 바로 치는데 문제는 이번엔 서포트가 없으니까 CR을 주도적으로 먹고 나갈 수가 없어요. CC를 담당해줄 드라운이 없죠. 자, 머릿수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한순간 빨리 끈질긴 출력을 잘못 쓰는 바람에 지문 선수 전멸 썼고요. 네. 하지만 아이나 딜교환에서 차이가 나요. 코베 자 갑니다. 뒤쪽에 쏘아즈가요. 쏘아즈 쏘아즈 왔어요. 매직 발사 쏘아즈 1킬. 자 트래시도 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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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 세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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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첨에서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고 리스에서 넘어갔습니다. 한 명 더 노린 오 예. 화약총 오세요. 화약총 오셉니다. 그러나 쏘아즈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네 다시 체력으로 가죠. 리필하러 갑니다. 진정한 영웅이 났습니다. 네 쏘아즈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오고 이거 충분히 지금 마무리 갖고 잡을 수 있죠. 압박 잘하면 쏘아즈 수가요 있어요. 쏘아즈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쏘아즈 탑쪽으로 탑쪽 이번에 탑쪽이에요. 쏘아즈 나타나요. 쏘아즈 자 날아가서 타운이네요. 네 타운이네요. 네 타운 밀어야죠. 그렇죠. 롤 억제 깨는 게임. 그렇죠. LOL은 결국에 넥서스 밀러가는 게임이에요. 좋은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는 막을 수가 없죠. 네 게임 끝내자는 겁니다. 더블킥 기록하는 파워보이벌 언더웨어까지 탈진거리면서 그대로 잡아낼 수 있죠. 질문이 마무리를 짓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오리진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소아지의 새로운 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초반에 어메이징 선수를 무리한 다이브를 유도를 하면서 팀에게 좀 손해를 가져다 줬는데 중반부에 갑작스러운 바텀 솔로킬로 그 부분을 역전을 시켰고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6레벨 유퀸의 특성인 궁극기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라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점, 거기다가 아이템이 나온 시점부터는 갱플랭크를 압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살려서 사이드라인 잘 휘둘러줬고 동시에 파워오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바돈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상대를 정말 잘 압박해줬고요. 지금 정말 스프라이스도 잘 버틴 건 맞았지만 결국 상대가 가진 결정력을 해결해줄 원딜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레벨이나 아이템에다 밀리다 보니까 약간 좀 갱플랭크와 리산드라가 결국 시간만 끌어준 꼴이지 마지막을 마무리해줘야 될 원딜의 성장력이 동원이 되지 않았어요. 네. 반대로 지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딜 성장이 정말 깔끔하게 돼서 또 전체적으로 딜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결국 이거는 그 소아즈 선수의 퀸 중심의 운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끌린 거지 정면 싸움에서 그런 힘 차이는 진작부터 좀 많이 벌어졌다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진이 스플라이스를 잡아내면서 이제 엘레멘츠 스플라이스와 3승 차이를 벌려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유니콘스와 로켓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함께하고 계십니다.